Yo, what's good?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24/7 칠링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. 24/7 chilling. 미처 이 음악을 리액션을 하지 못했어요. 이제부터 하려고요. 히스토리는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시다시피 이번 시간에는 비드쿨러의 숏맨 이 음악을 들어볼 겁니다.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이 디스전의 그 누구의 편도 아니에요. 그 어떤 진영에도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. 저는 단지 음악으로만 즐기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리액션 비디오를 만드는 겁니다. 래퍼들의 디스는 래퍼들 간의 감정 싸움이 분명히 들어가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이 곡들을 다 래퍼들이 올린다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도 이 싸움에 대해서 뭔가 들어주고 반응이 있기를 다 바라고 있어서 이렇게 올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제가 비드쿨러의 숏맨 이 음악을 들어보려고 하는 이유는 비드쿨러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베테랑 래퍼고 그리고 베테랑에 걸맞는 뭔가 랩에 대한 테크닉이나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경험이 쌓여있는 래퍼라는 느낌이 들게끔 잘하는 것 같아요. 각자 랩의 스타일마다 취향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비드쿨러는 외국인인 제가 들었을 때도 굉장히 안정적인 플로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좋아합니다. 자, 그러면은 이 숏맨의 가사를 한번 보면 사실 뭐 그닥 설명을 해야 할 게 많이 없어요. 왜냐하면 이미 제목과 이 아트웍과 이런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모든 상황들을 가사에다 함축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한글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 크메르어 가사를 한글로 해석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구글 번역에 해석을 잘 못하거든요. 근데 비드쿨러 이 가사는 그래도 한 60% 이상은 해석을 해줬다.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를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비드쿨러가 트랩에 있어서도 굉장히 재능이 있다라는 거를 또 보여주는 트랙인 것 같기도 해요. 그래서 저는 비드쿨러의 숏맨을 들어보고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볼게요. Yeah, okay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Oh! Oh! Okay. 이런 게 굉장히 캐치한 플로우인 거지. 어, 잘한다, 진짜. 이건 물론 제 기준입니다. 되게 플로우 컨트롤로 진짜 잘하는 것 같아. 오. 랩이 굉장히 짜임새 있잖아요. 확실히 디스가 있으면 래퍼들이 각성을 해요.
야. 아, 스타카토로와 굉장히 잘 쪼개네. 오. 아. 아, 딜리버리가 진짜 좋은 것 같아. 후. 완성도가 너무 좋은 것 같아. 와. 끝난 거야? 아, 아쉽다. 진짜 잘하는 것 같아. 제가 말했죠. 래퍼들은 디스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 랩을 잘할 수밖에 없게 된다니까. 상대보다 더 내가 실력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느낌을 또 함께 줘야 되기 때문에 연구를 많이 해야 할 수밖에 없다고. 아, 내가 어떻게 하면 쟤를 이길 수가 있을까? 내가 어떻게 여기서 랩을 해야 쟤가 반박을 못하게 할 수 있을까? 그런 것들을 고민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래퍼들은 각성할 수밖에 없어. 슈퍼 사이언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. 이게 바로 베테랑이라는 것 같습니다. 베테랑은 괜히 베테랑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에요. 역시 경험이라는 거는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자신만의 최고의 자산이다 라는 거를 이 곡을 통해서 한번 더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비드클로의 음악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저도 좀 이해할 수 없는 음악들도 있어요. 문화적 차이 때문에. 하지만 이런 곡들을 들으면 베테랑 is 베테랑이다 이 말밖에 생각이 안 나. 대단합니다. 이것이 베테랑 래퍼구나 또 한번 느낍니다. 자,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